2015년 한국 방송을 빛낸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는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현장. 방송 3사에서 활약한 스타들이 총출동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승철, 장기하와 얼굴들, 에일리 등 스타들의 축하 무대 속에 한국 방송을 빛낸 스타들의 시상과 수상이 이어졌습니다. TV 진행자상에는 요즘 냉장고를 부탁해 복면가왕에서 활약 중인 김성주가 수상했고요. 화분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꼭 받고 싶었던 상이기 때문에 더 기쁩니다. 훌륭한 진행자들이 많지만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면서 많은 사랑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코미디언 부부는 맛있는 녀석들에서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유민상 씨에게 돌아갔는데요. 살다 보니까 또 이런 큰 상도 받게 되는군요. 촬영 중에 왔는데 밥 먹다 왔습니다. 우리 맛있는 녀석들 김준현 씨, 김민경 씨, 문세윤 씨 자기 이름 얘기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해서 꼭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개우 콘서트 시청자분들이 많이 재미없어졌다 이런 게 많으신데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POP의 절대강자 엑소 역시 한국방송대상 가수상 부문의 수상자로 함께했습니다. 수호, 백현, 찬열이 엑소를 대표해 수상자로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장님께서는 큰 상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수환 선생님, SM 식구들, 그리고 우리 매니저 형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엑소 멤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엑소웰 팬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K-POP 스타 엑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영예의 대상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국민 예능 무한도전이 차지했습니다.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대상 MBC 무한도전. 시상식 당일 녹화 중이던 무한도전팀은 김태호 PD와 멤버들 모두가 무대에 올라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루가 이런 기분이었군요. 네, 딱 유재석은 그렇다 치고 박명수, 정준하, 노홍철, 정영도 이런 애들 데리고 되겠니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지가 바로 딱 10년이 된 5월달인데요. 아직까지도 무한도전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10년차 무한도전 멤버들의 예능감은 시상식에서도 여전히 빛났습니다. 뒤에서 박명수가 아까부터 빠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자, 저희가 생방송 때문에 짧게 한 10초 안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10초 안에 끝나는 저희 멤버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많은 분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박명수가 대상으로 이행시로 생방송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죄송한데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 상만 주나요? 빨리 좀. 큰 웃음을 준 무한도전 팀과 수상한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잘 부탁드릴게요.